자유롭고 정의로운 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비전으로 시민 우선, 시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범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호현여 신동면령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익화 의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식 이장단 협의회장님의 세 분의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한준 주민자치회장님의 네 분의 분과회장님 및 단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차장 김덕래님, 기업계에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시장을 위해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이천 시장 엄태준 대로. 주차장 김수부장님, 주차장 성선영님, 대한변론 받습니다. 엄태준 대로.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인사 말씀 올리기 전에 귀한 시간 내줘서 자리 함께해 주신 우리 시도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흥서 경기도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눈 깜짝할 사이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힘들면 주민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소신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기관사의 단체장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열심히 책임질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소외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이천시의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함께 해오셨고, 저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경기도에서 각종 이루어진 정책 사업들을 가지고 엄태준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정책을 펼쳐서 뭐 국민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지원 정책 같은 것들도 잘 정책이 돼서 의자리를 들어서 시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잘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좀 채워주시면 열심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면민들과 이천 시민 행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동희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술에 맞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지만 모처럼 고향에서 선배님들 보니까 안 맞고 인사차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늘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막 길지는 않은 시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기관사회 단체장님께서는 신분 발전을 위해서 뭔가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고 또 더 통장 발전하는 신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 신분 발전을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 계시는 단체장님께서 더 발전된 생각과 또 방향을 시장님께 제시해 주시고 시장님 기꺼이 해주시라고 했고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또 여기 함께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신분 발전, 이천시 발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율면에 갔다 왔는데요. 율면보다 참석하신 분들이 적어요. 왜 적은가 하더니 공간이 없네요. 공간이. 공간이 녹아다는 것도 확인해본 결과 조만간에 청사가 신축이 될 거라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면 청하 주시고. 그러다 보면 승금할까 2000시 발전에서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EO 서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지만, 그 지역 발전의 변화 또는 이 명민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석부석 돌아가다는 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장님께서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421곳의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사실 저도 시의원이지만, 사실 저희 마을도 다니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우리 또 십자교육운동에 우리 시민분들을 뵙기 위해서 부석부석 다니는 모습을 저도 봤고 거기에도 많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인천의 모습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빠르게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도로를 내더라도 어떤 뭐 지역 그 주민들의 편익보다는 어떤 개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줬었거든요. 다른 시군도 좀 그런 모습도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는 도로 여건 개선이나 주민들의 편익, 그 다음에 동네가 미관과 미관 도로죠. 이런 도로들이 개설이 되면서 전체적인 도로 여건이 개선이 되고 주민들의 행복이 좀, 뭐, 이제 행복보다는 어떤 편익적 부분이 좀 증가됐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앞서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천의 가문이 신분이었지만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시장님의 어떤 관심이 지금 현재 오늘의 지금 신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 마음이 좀 더 시의원보다는 신분 명민으로서 마음이 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기 기관장님들 덕분에 그런 그 지향되는 곳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요. 저 또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진입니다. 네, 여러모로 처음 선출직에 나올 때 항상 어르신들이나 선배님들이나 뭐 동료 부모님들이나 뭐 후배 뭐 친구들이나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4년 동안 열심히 뛰어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4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부족함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두면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편의성이나 그 접근성, 그 도로, 교육까지 열심히 그 좀 많이 충족할 수 있는 신두면이 이제 14면 사이에서도 그 가문 역할, 그 중추적인 역할 하는 쪽에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빛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겨왔는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또 소통의 장소에서 시간을 갖게 돼서 또 우리 음주사에서는 가장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또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한테 희망을 가져오는 시간들이 계속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고마웠고 더 나아가서는 또 구석구석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또 이제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아침마다 또 이렇게 신분천을 걸어보다 보니까 여기를 또 깨끗이 정비하면 좋은 또 우리의 그 힐링 될 수 있는 코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과의 이제 이런 소통의 시간에서 또 여러분의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또 잘 반영시켜서 그것이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시청에서 과장님들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개 드리겠습니다.
비행계산 담당관님 자리하게 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박승경과장님 자리하게 되셨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님 자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도 자리하게 되셨네요.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 자리하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인 거가 참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일등을 몰랐는데 예, 시청에서 선출직이지만 공무원을 해보니까 시계 빠뜨리니까 예, 좀 유난히 센 것 같습니다. 시계가 참 빨리 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제 머릿속은 8년도 7월 1일 취임할 때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요. 태풍이 와서 취임 지금 들어 못했지만 그때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고 있네요. 제 생각이 그때 또 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시장의 역할을 맡겨주시면서 저에게 책임을 또 이렇게 부여하셨는데 그 책임을 정말 잘해왔는지 네, 노력을 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그 눈높이에 네,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대로 잘했는지 되돌아보면서 네, 반성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비록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남은 기간 끝까지 좀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네, 함께 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했고 또 책을 통해서 뭐 행정법이 됐든 행정학이 됐든 그렇게 배웠던 것이 현실 행정에서는 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느끼고 배운 것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 이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예, 어떠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향이시기도 하니까 그런 말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율면에서 이제 같은 행사를 했는데 네,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히려 적게 오셨다 그런 거니까 이게 좀 작아서 시설이 너무 작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당연히 공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서 이 행정타운, 행정 그 처리를 하는 그 시설과 또 주민들의 복지 기능을 하는 그 시설을 함께 예,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규모 있는 그 시설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어디 가나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이천시가 14개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14개 읍면동. 그런데 자, 이 말씀 들으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어디 가든지 우리 면적 좀 챙겨주세요. 예. 어느 마을에 가면 우리 마을 좀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질까? 이것은 정상일까? 건강한 걸까? 우리 지역사회가?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은 공정해야지 세금 쓰는 일이 공정해야지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죠. 그럼 공정해야 하는 행정이 또 우리 신도를 좀 챙겨줘 백사를 챙겨줘 우리 마음을 좀 더 챙겨줘 하는 거하고 이게 좀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정말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정확히 좀 알아야 그것을 해소시켜 줄 때 비로소 이제 행정이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네, 우선은 코로나19가 벌써 한 2년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우리가 지나왔던 월화수목금 이번 주가 최고로 확진자가 많았죠.
뭐 어제 그저께 데이터를 어제 들은 거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어제 데이터가 오늘 나왔는데 예, 좀 이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 예, 이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불도 꺼지기 전이 가장 예, 밝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대로 예, 제 바람은 어제나 그제가 최고 정점이어서 이렇게 좀 아, 하강세를 아, 기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돼서 상반기 중에 그 흐름들이 다 잡혀서 이제 하반기에 아, 도자기 축제도 좀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취소하진 않고 가을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계해놨으니까 가을에는 그동안 정말 몇 년 동안 못했던 축제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이 참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예, 화가 나는 겁니다. 아, 그런데 한편으로 이 정치가 됐든 예, 행정이 됐든 이거가 제대로 돼야 시민들의 살아가시는 그 삶이 개선되기도 하고 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행정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죠. 예, 정치 공무원이든 행정 공무원이든 그 재원들은 다 시민 여러분들이 낸 피와 같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내가 낸 이 세금이 또 국민 전체가 낸 그 세금들의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세금들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세금들이 쓰여지는 것이 정치고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정치나 행정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일입니다. 그것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여쭤보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높습니까? 또 행정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세금을 쓰는 정치와 행정이 잘 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잘못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막 허투루 쓰여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왜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이게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또 행정하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애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면 그게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를 고민하고 예, 현실 행정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이나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보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아픈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려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그렇죠? 어느 게 더 아픈 건지 이거를 알아야만 뭐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번 여쭤보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마을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지역, 마을과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합니까? 도지사가 잘합니까? 시장이 잘합니까? 저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마을 이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단체장님들이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보기에 아, 뭐가 이래, 정치가. 뭐가 이렇게 행정이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치와 행정의 권리 들어가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이 가장 크고요. 도지사가 가장 부담 크고, 그 다음에 시장이 크고, 읍면동장들한테는 그 권한도 없고요. 마을 이동장인들한테도 권한이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 권한이 있고, 그거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 권한이 없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아무리 애를 쓰고, 전국, 그 5년 임기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도지사가 그렇게 한들, 그것도 다 돌아봤지만, 오래 걸렸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시장이 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참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는 정말, 아, 이 마을의 숙제들, 그리고 지역의 숙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들의 세금을 써야 된다면,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한테 그 권한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읍면 동장들한테, 그리고 마을 이통장들한테, 지역의 단체장들이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 시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 이천시가 하는 그 주민 참여 예산이 읍면동별로 이제 15억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15억이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150억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 기준은 달려보면 어떻게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돼. 인구 기준으로 나눠야지, 아니면 면적 기준으로 나눠야지, 마을 수대로 나눠야지, 이런 것들은 복잡한 대답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지금 이제 하는 거니까요. 15억이 아니라 150억이 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그 사용처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 예산이 150억 원이 됐어요. 신동면에. 그러면 마을별로 나눌 때 그것이 얼마가 될지, 그거 쓰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읍면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통장님들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로 나누면 이제 주민들이 지금은 이런 거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농사 짓는 그 농작물을 어떤 걸 농사 지을까를 결정 짓는 것이 뭐죠? 그걸 사가는 유통업자들이 사갈 거를 제외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안 사가는 것을 제외할 수 없어요. 결국은 유통업자가 요구하는 거를,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시장을 만났을 때, 우리 읍면동장님도 만났을 때, 마을에서 어떤 숙제를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대체로 도로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 기존의 시장을 만나는 그렇게 굵직한 걸 얘기해야 이게 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만약에 한 2, 3억 들어간다고 도로 예산하는데 마을에 3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을 도로를 예산하고 했지만 그 돈을 마을에 줬어요. 이장님이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쓰라고 하면 도로를 물을까요? 정말 마을에 가장 절실한 거를 찾게 되고, 만약에 이장님이 그거 아니고 다른 거 하자면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을, 예, 이 자리에 의장님도 나오시고, 예, 의원님도 다 나오셨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이천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 때마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아, 시장을 잘 뽑아야 될 텐데? 이런 게 있죠. 왜? 잘 뽑아야지 뭐가 좀 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불안한, 선거 때마다 불안해서야 우리 시민들의 삶이 불안정의 여자가 되겠습니까?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죠. 늘 선거는 지정 대결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참여 예산이 굉장히 커지고 제도화돼서 시장이 바뀌어도 그것을 어긋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은 시장을 뽑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하나의 사업을
우리 선거 때도 그렇지만 늘 매스컴에서 그렇게 경쟁을 해요. 어느 저기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사업 하나 잘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이 헛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이래서 나오는 게 무슨 사업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설들을 지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다 바꿔줬나요? 화려하긴 하지만, 거창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화려한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눈높이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실에는 시장이 어떤 걸 다 압니다. 네. 마을의 입헌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저도 그렇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 자치장님들하고 이거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다른 도시에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이천시로 배우러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멋진 일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사실 현실행정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뽑으라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사업이 아니라 결국 시스템을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로 보면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고요. 저 위로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이 다 내려와요. 그런 공약을 하는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가 되면 또 시장도 자기 권한을 내려버리겠다,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과 될 때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살이 나아질 겁니다. 이거에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그렇게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등면을 좀 더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안 되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공평하게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한 4년 가까운 시간 이렇게 하면서 이 소중한 것을 또 이렇게 느끼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게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또 칩칩칩보다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기 많이 달라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이제는 또 추경이 이제 바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그 피해가 크신 분들 위한 그 재난지원 정책도 자금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421개 마을 다니면서 마을 10대 주셨는데 거기 그걸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순서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추경이네 좀 다 담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원님들하고 다 조율을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4월 5일 정도면 그것이 이제 시의회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면 또 시청받아서 바로 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너무나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신분면을 찾아주신 원대준 시장님과 정동철 시의원님, 그리고 서울시도 도의원님을 비롯한 이천시 의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주의 행복마을 관리사업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수강인비 2장을 보고 있는 정동철입니다. 현재 행복마을 관리소는 4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소가 개소가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없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수강리에서 마결이 간 도시계획소에 대한 연결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거기 국가 지역은 광주 도요에서 신림면 스포츠 공원을 거쳐 수강 3리 간에 약 200m 되는 거리, 이 거리에 지방 배설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용면리를 비롯한 마결이, 소정리, 인후 1, 2, 1위, 수강 1위 이 여섯 개 마을 주민들이 도해천역을 이용하는데 약 10에서 15분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암종리나 지성리 쪽 주민들께서도 구 3번 도로를 이용하는데 편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다 업무 보고 예, 듣고 있는 거고요. 예, 최대한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는 저기 순남리 주민이고요. 예. 한국도예고등학교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 우리 신분면에서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 시간이 많지 않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슨 고민을 하냐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 학교 옆에 신동면에서는 아마 가장 큰 물류창고가 될 것 같습니다. 2만 5천 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류창고가 학교 옆에 지어지려고 그 허가를 신청을 넣었습니다. 주장님. 그 학교에는 120명의 학생들이 기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류창고를 신청했다가 고압가스 문제로 물류창고를 그 신청을 철회했는데 올해 또 다시 신청을 해서 마을 주민으로서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정말 하루하루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인시는 마을과 그 물류창고가 5,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200m의 유격을 뛰게 되어 있습니다. 시 2개예요. 근데 저희 2천은 100m만 뛰게 되어 있는데요. 도예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 물류창고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의 안전과 마을 주민들의 참관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교 옆에 교육 절대 보호구역에 물류창고가 대형 물류창고가 지어지는 일들을 시장님과 우리 신금면의 많은 주민들이 함께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그런데만큼 물류창고를 짓지 말자라는 그런 의지를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려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면 이장관 선배 이영 씨입니다. 바쁘신 시정도 신동면을 방문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14개 읍면동의 각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라든가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신동면은 지금 3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 방귀종합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내용을 없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3월 11일 날 광주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지형 수양리 일대에 설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광주시 수양리에 있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신동면도 반응을 해야 하고 더불어서 이천시가 이거에 대한 그 대책과 어떤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신동면민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것은 신동면민의 그 힘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이에 따라서 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된 이런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안심도를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신등면이 이 간대하는 것은, 물론 신등면이 가까운 지역이 있다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이천시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안평리 소각장 하나로만 인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2010년 그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물론 그 지자체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 안쪽에, 그 경계선 안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참 속상한 일입니다.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광주시하고의 이 부분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최근까지 이제 그 중앙군대교정위원회에서 예, 이렇게 조정 과정이 있었고 조정안이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이제 광주시에서 그 중단을 하고 결정 고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조정위원회, 예, 지금 이 조정 절차가 다 끝난 거냐, 예, 분명하게 이제 저기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하면서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그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예, 좋은 말씀. 네, 다음 질문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 부도대회장 오숙희입니다. 오늘 신등면을 방문하여 주신 걸 환영드리며, 그동안 농민에 대한 많은 지원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건의드릴 사항은 북극권 농기계 사업소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남북권에 2개의 사업, 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인데, 저희 북극권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극권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언제쯤 알게 되는지 시장님께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되는데. 네, 연구개발과사 고용익입니다. 북극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6월 달에 시장님 박진 결재를 받고 진행을 시작했고요.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토지, 관련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내년에 부터 시작해서 착공을 되게 되고, 2025년 상반기에 개수할 목표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신등면 주민자치회장 조한준입니다. 우리 신등면을 방문해주신 엄치전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의 특색적인 이천시의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도에 14개월 면도에 주민자치회를 전환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직접 50여 명의 위원들을 위촉해 주셔가지고 저희 신등면은 위원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내실 있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제가 주민자치회장으로서 각 29개 마을을 공적이나 사적으로 다니다 보면 이 사고 지점이 좀 위험성이 있는 거라는 있어서 뭐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여기 서학원 의원님도 거기 지성리에 살고 계시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장애인 복지관을 지성리에 건립을 해주셔서 거기에도 많은 그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통로를 지성리를 통과할 그라고 들어 진입하다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하고 복지관하고 도로가 너무 굽어서 사고 위험성이 너무 많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많이 다니는 차량도 증가되고 해서 제가 보는 거는 그 굽은 도로를 직선 도로를 좀 잡아주시면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지 않나. 그래서 시장님 좀 실무팀을 좀 현지 파견해 주셔서 답답해 주셔서 좀 대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관련 부서하고 말씀 주신 그 현장도 다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요. 예, 긍정적으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두면 발전협의회장 한국입니다. 아, 그 시장님께서 신두면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제가 법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는 그 남정간 그 지성간 그 농어촌 도로 확장 공사를 아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도암간 그 도봉간 그 농어촌 도로 확장 그 보상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그 추진 설명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신도면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끝으로 아, 저희 그 고척삼리 예스파크 위에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네, 그 전부터 그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그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거기 예산이 이제 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또 공원 조성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그 저기는 예, 부서에서 지금 그 다 계획대로 보고서도 와 있고요. 그 우리 그 과장님께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그 소청자부지 그 부분도 역시 차질 없이 예산까지 확정되어 있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그 남정 지석간 그 도로 확보장은요,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다음 주 3월 24일 날, 주민 설명회 개최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를 확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제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도 한 중반에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24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도암 도봉간 농어촌 도로 확보장 공사에 대해서도 내년 이제 설계를 다 확정을 했고, 현재 이제 손실 보상을 이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내년 초에 바로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해서, 2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늘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건의하신 내용이 잘 반영이 되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근면에는 이제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 있는데, 멤버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현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이용식 그 이장단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신근면 인근에 있는 광주시 수양리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로다가 이렇게 설치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신두면 종합행정복지센터 건립인데요. 이거는 저희 그 신두면사무소가 1985년도 건립이고 그래서 면적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1층에 직원이 뭐 설사 발령이 나서 오더라도 어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 정도로 면적이 협소하고 또 주차하는 공간도 굉장히 좁고 또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종합적인 그런 복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연도 순식 때 시장님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종합인정복지센터 이제 건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작년도 하반기에 일단 우선 건립을 위한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 말에 섰기 때문에 올해 해당 부서가 이제 회계관인데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현안사항이 해결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힘들면 저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시장님하고 이장님께서 건립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신규면의 그 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저희 그 기관사회 단체장님께서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신규면 발전을 위해서 기관사회 단체장님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 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사회 단체장님들 정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오미크론이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다 드려서 예, 그간 이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저에게 이제 그 주셨던 건의사항들 그리고 오늘 또 주신 건의 내용들 그리고 미처 또 말씀 못하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챙길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예, 꼭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